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미니 신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니 신전은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팅커캐드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요. 3D 프린팅을 위한 팁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세요. 우선 신전에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측면을 높여서 사용하는 건 익숙해졌죠?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를 10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높이는 40으로 설정할게요.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낼 건데 12, 12 놓고 높이는 4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둥을 같이 선택해서 정렬을 할 건데요. 정렬의 방향을 여기 위쪽, Z축 방향 위쪽으로, 그리고 이미 가운데 정렬이 돼 있네요. 이렇게 기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같이 선택해서 그룹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이 기둥을 이제 신전처럼 바둑판 배열로 놓으려고 합니다. 컨트롤 D죠. 복제를 한 다음에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일직선 상에서 15 정도 움직여 줍니다. 다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등 간격으로 일정한 거리로 나란히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컨트롤 D를 해서요. Y축 방향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컨트롤 D를 이용하면 바둑판식으로도 쉽게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신전이 안쪽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안쪽 기둥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졌는데요. 정렬해 놓은 게 틀어지지 않게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 줍시다. 이번에는 신전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바닥, 신전의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크기는 70,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높이도 너무 높으니까 3으로 낮춰주고요. 자, 이 다음에 역시 선택을 해서 정렬, 가운데로 정렬해 줍니다. 신전 바닥이 이렇게 한 층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계단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컨트롤 D 눌러서요.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을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른 상태로 네,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조금만 줄인 다음에 높이를 6으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전의 바닥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지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바닥과 같은 크기로 만들게요. 70, 그리고 여기는 100. 자, 지붕을 만들었는데 지붕도 조금 모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제한 다음에요. 홀 도형, 구멍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보면 여기 이렇게 홀 도형이 만들어졌죠? 얘를 여기도 파고 반대쪽에도 파줄 거기 때문에 하나 복사 붙여넣기로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도형을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자, 가운데 정렬, 그리고 Z축 방향으로도 가운데 정렬. 이 두 도형을 다시 선택해서 정렬을 할 때
초록색 도형을 한번 누를게요. 초록색 도형을 누르면 초록색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죠. 이렇게 안쪽 정렬. 그러면 두 개를 그룹을 설정하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파지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정렬을 해주는데요. 선택을 하고 정렬, 그리고 초록색 도형 클릭. 초록색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Z축 방향도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요 면을 기준으로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하면 신전의 지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전을 위로 올려서 자 여기다가 지붕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전체로 정렬을 가운데 자 이렇게 하면 미니 신전은 팅커캐드 안에서의 미니 신전은 완성이 됐습니다. 얘를 프린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